안녕하세요, 슈리우스입니다. 네, 오늘은 신발이 아니라 제가 좀 새로운 걸또 가져와 봤어요. 바로 스트릿 스티커입니다. 뭐, 요즘에 보면 뭐 맥북, 노트북, 뭐, 이런 뒷면이나 아니면 캐리어 이런 쪽에 이제 막 이런 스티커들을 많이 붙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, 저도 캐리어가 마침 하나가 막 깨지고 좀 낡은 캐리어가 있는데, 네, 그냥 간편한 거짐 옮길 때 쓰고 하려고, 스티커를 붙여서 해놔야겠다라는, 캐리어가 있어서 사봤는데, 와, 이건 뭐 저는 이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, 이미지를. 그나마 아는 거. 네, 제가 요즘 조금, 꽂히기도 했는데, 바로, 슈프림. 이렇게 하면 잘 나오네요. 슈프림 스티커 그나마 알아서 제 힌지팡이에다 붙여놨습니다. 힌지팡이란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다닐 때 이제 쓰는 지팡이입니다. 지팡이. 네,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. 요즘엔 또 시각장애인들 거리에서 많이 들고 다니니까. 그래서 이렇게 힌지팡이에다가 아이고. 네, 그나마 아는 슈프림 스티커 하나 붙여봤고요. 네. 여기 이제 제가 힌지팡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또 네. 가방마다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힌지팡이에도 하나 붙여볼까 합니다. 네. 여러분 힌지팡이라고 하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제 거는 안테나식 이렇게 우산처럼 쭉 펴면 나오는 식이고요. 여러 가지 접는 방식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제가 이 힌지팡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시각장애인 특집처럼 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스티커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아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. 네, 그나마 아는 거뭐 추린 게 이제 요거 뭐 이런 거 오베이. 네, 오베이 좀 알고 있고. 이런 거 그냥 나이키 SB 좀 큼직큼직하고 좀잘 보이는 거나 좀 익숙한 것들은 알겠는데 와 나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. 얘는 무엇이냐? 얘는 KFC네요. KFC도 뭐 모를 수가 없죠.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거 그냥 딱 봐서 알수 있는 것만 알지, 나머지는 모르겠어요. 오베이. 여러분들 뭐 아시는 거 있나요? 아, 이런 건 진짜 라이브로 해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가면서 할 텐데, 진짜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봤을 뿐더러,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, 네. 이런 건 이제, 심슨? 인가요, 얘는? 네, 그 친구인 것 같고. 카페, 이 스타벅스인가 보죠, 뭐. 그쵸. 요런 거 정도로 했어. 이거 모르겠어. 뭐야. 제가 아는 게 많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아는 게 없더라고요. 그나마 아는 게 저, 슈프림, 나이키, 뭐, 요 정도? 혹시, 네,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,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 캐리어에 예, 붙여놓고 예, 그냥 왜냐면 이런 거 붙여놓으면 좀 이제 제거 찾기도 쉽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 거랑 구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기 있는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어떤 그림이 뭐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사악하게 생겼어. 불인가? 네.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제가 참 많이 모르기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
세상에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,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아는 걸로만 골라서 신청할 걸 그랬나? 제가 이거 랜덤으로 뭐 100개, 뭐 몇 개인가? 뭐 그렇게 50개인가? 뭐 이렇게 신청했더니 지금 이것저것 왔는데, 그래도 저는 아는 게 되게 많을 줄 알았죠. 근데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제가 이거 위아래 맞게 놓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런 스트릿 스티커 한번 붙여보려고 사봤는데 어렵다는 거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름 스트릿 브랜드도 좀 알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거죠. 너무 젊은 친구들 감성 따라가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케인에는 제가 아는 거 하나 더 붙여볼게요. 뭐 붙여볼까요? 보자, 아는 것만 줄였는데 또 막상 붙일 만한 게 없어요. 그냥 정말 간단하게 요 나이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키 성애자니까요. 어우, 나이키 중에서도 SB네요. 네. 자, 요것도 그냥 뭐랄까 이렇게 끝을 좀 접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붙일까요? 이렇게 좀 돌아서 만나려나? 옆으로 붙이는 게 좋겠네. 그냥 다른 시각장애인의 케인과 내 케인을 구별해보겠다 라는 의미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닥 간지는 안 나네요.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 거랑 구분하기는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스트릿 스티커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것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슈리우스입니다. 네, 오늘은 신발이 아니라 제가 좀 새로운 걸 또 가져와 봤어요. 바로 스트릿 스티커입니다. 뭐 요즘에 보면 뭐 맥북, 노트북 뭐 이런 뒷면이나 아니면 캐리어 이런 쪽에 이제 막 이런 스티커들을 많이 붙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 저도 캐리어가 마침 하나가 막 깨지고 좀 낡은 캐리어가 있는데 그냥 간편한 거 짐 옮길 때 쓰고 하려고 스티커를 붙여서 해놔야겠다라는 캐리어가 있어서 사봤는데 와, 이건 뭐 저는 이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이미지를 그나마 아는 거 제가 요즘 조금 꽂히기도 했는데 바로 슈프림. 이렇게 하면 잘 나오네요. 슈프림 스티커 그나마 알아서 제 힌지팡이에다 붙여놨습니다. 힌지팡이란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다닐 때 이제 쓰는 지팡이입니다. 지팡이. 네.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. 요즘엔 또 시각장애인들 거리에서 많이 들고 다니니까. 그래서 이렇게 힌지팡이에다가 아이고. 네. 그나마 아는 슈프림 스티커 하나 붙여봤고요. 네. 여기 이제 제가 힌지팡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또 가방마다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 힌지팡이에도
하나 붙여볼까 합니다. 네, 여러분 흰 지팡이라고 하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제 거는 안테나식 이렇게 우산처럼 쭉 펴면 나오는 식이고요. 뭐 여러 가지 접는 방식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. 제가 이 흰 지팡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실업장인 특집처럼 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스티커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아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. 네, 그나마 아는 거 뭐 추린 게 이제 요거 뭐 이런 거 오베이. 네, 오베이 좀 알고 있고. 네? 아, 이런 거 그냥 나이키 SB 좀 큼직큼직하고 좀 잘 보이는 거나 좀 익숙한 것들은 알겠는데 와 나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. 얘는 무엇이냐. 아, 얘는 KFC네요. KFC도 뭐 모를 수가 없죠.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거 그냥 딱 봐서 알 수 있는 것만 알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. 네. 오베이 여러분들 뭐 아시는 거 있나요? 아 이런 건 진짜 라이브로 해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가면서 할 텐데 진짜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봤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네. 이런 건 이제 심슨? 인가요 얘는? 네, 그 친구인 것 같고 뭐 카페, 이 스타벅스인가 보죠 뭐, 그쵸? 이런 거 정도 알겠어. 이거 모르겠어. 뭐야? 제가 아는 게 많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는 게 없더라고요. 그나마 아는 게죠. 슈프림, 나이키 뭐 요 정도? 혹시 네,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 캐리어에 네, 붙여놓고 네, 그냥 왜냐면 이런 거 붙여놓으면 좀 이제 제 거 찾기도 쉽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 거랑 구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기 있는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어떤 그림이 뭐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사악하게 생겼어. 불인가? 네.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제가 참 많이 모르기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세상에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아는 걸로만 골라서 신청할 걸 그랬나? 제가 이거 랜덤으로 뭐 100개 뭐 몇 개인가? 뭐 그렇게 50개인가? 뭐 이렇게 신청했더니 지금 이것저것 왔는데 그래도 저는 아는 게 되게 많을 줄 알았죠. 근데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거 위아래 맞게 놓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런 스트릿 스티커 한번 붙여보려고 사봤는데 어렵다는 거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름 스트릿 브랜드도 좀 알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거죠. 너무 젊은 친구들 감성 따라가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케인에는 제가 아는 거 하나 더 붙여볼게요. 뭐 붙여볼까요? 보자. 아는 것만 추렸는데 또 막상 붙일만한 게 없어요. 그냥 정말 간단하게 요 나이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
나이키 성애자니까요. 어우, 나이키 중에서도 SB네요. 네. 자, 요것도 그냥, 네. 뭐랄까. 이렇게 끝을 좀 접어준 다음에. 그냥, 이렇게 붙일까요? 이렇게 좀 돌아서 만나려나? 옆으로 붙이는 게 좋겠네요. 그냥, 다른 시각장애인의 케인과 내 케인을 구별해보겠다. 라는 의미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, 그닥 간지는 안 나네요. 네. 그래도 뭐, 다른 사람들 거랑 구분하기는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스트릿 스티커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것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